팩트. 천탑의 작은 꽃. 디펙트. 오센트리. 천탑의 아픈 손가락. 뭐야, 카드 왜 이렇게 잘 나와? 뭐야, 카드 왜 이렇게 잘 나와? 심상치 않은데? 아, 전기 좀. 아니, 꽃샘추위는 왜또안 나오는데, 씨. 아, 이걸 20대미나 맞았어? 도갈. 도갈까지 미쳤네, 진짜, 이거. 주작인가 보다. 나가블린인데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숫돌, 폭포, 재활용. 너무 좋다. 깝치지 말까? 이거는 솔직히 죽을 수 있다. 깝치지 말자. 이거 그냥 이길 것 같으니까 잡시다. 강화를 안 해도 세니까 강화를 할 필요가 없다. 디펙트의 역설. 이제 뭐 남아야지? 투이끼? 유타? 다시. 엥. 이건 좀 별론데. 작상저열 극혐. 룬반구.
룬축 전기 주면 안 됨? 으액 개쓰레기만 두개 나왔네. 한 장 더 제거를 볼까 고민되네. 엘리트 3마리 가도 될 것 같고, 근데 엘리트 지금 그렇게 막 잘 잡진 않을 건데 덱이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아직 약한. 초반은 100점짜린데 이제 슬슬 빌드업이 돼야 되는데. 개 아파. 왜 안 때리세요? 무서워 죽겠네. 갓당. 엘리트를 가야겠지. 보금이. 아니 물음표에서 상자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? 버그인가? 소비 아깝다. 아니 방금 꺼낸 상자 작은 상자였는데 많이 나온 건 맞잖아요. 작은 사용자들아. 강화할 것도 없네. 뭐지? 이 디펙트 너무나 강하다. 세 개 다 너무 좋은데 그래도 걷어내기가 제일 좋겠지. 지금 썬콜로 가도 문제없을 것 같고 재활용 짝을 빨리 찾아줘야 되니까.
너무 강력하다. 검드. 검드 넣을 거였으면 아까 어둠을 넣었어야 했는데. 강화할 게 없어요. 이 디펙트가 약함을 알까요? 이걸 맞네. 드로우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긴 하네요. 약함을 조금은 알게 된 디펙트. 드루가 너무 심한데. 역학. 이것이 약함인가? 역학 너야. 현둠 이런 거 잡지. 아, 이거 뭔데? 별? 이제 산막에서는 파워 같은 거 좀 잘 나와야 될 것 같네요. 조각 몸이라든가. 홀로그램 이 강력한 디펙트는 엘리트에게서 유물을 얻기 위해 검은 별을 선택합니다. 검드. 냉정함 같은 거 조금 더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. 아, 진짜 에바. 상자가 더 있지. 홀쭉해졌다. 와, 어떻게 단타만. 어떻게 라고 할게 아니라
아, 네메시스가 정말 게임을 잘하는구나 라고 해야 합니다. 그것이 슬뒀으니까요. 양수 벨트 에너자이저 명중. 선콜이라 명중도 넣을만한데. 으아. 와호. 냉정함이 더 안 나오네. 요거 드루 조지면 역백킹 능성 있다. 역학. 착하겠다. 왜 이런 것만 나오지? 에너자이저 한 네 번째 보는 것 같은데? 아이 병불. 힘 세고 오래 가는 디펙트. 나 전기 역학 가져오고 용의 장세 쓰고 딜 모자라네. 그러면 전기 지금 몇 딜이야? 아, 딜 나오겠. 잠깐만. 3턴이니까 얘 터지잖아. 아, 포션 안 써도 잡을 수 있을 건데. 달력은 날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지. 소리 보고 그냥 들어보는 게 아니다. 터보 배터리. 아니, 냉정함 좀 더 주면 안 될까? 추락에서 꽃샘 주위 잃어버린 게 에바임. 디넘감. 형 눈알 퀴기.
전등. 전등 너무 좋다. 서슴. 요마가 세게 죽이는데 아니 제게 작은 상자가 세게 주는데 저거 그저 뭐임 저거 저 삽은 뭐하는 유물이야? 삽은 전설이다. 나 왜 저거 약화 걸려있다고 생각했지? 위장 크림 도갈인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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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삽은 존재 가치가 없다. 루드십이면 제가 삽보다 낫죠. 삽은 땅을 안 파면 그냥 유물 개수 마이너스 1이 끝이라서 좋을 수가 없다. 유물이 획득했을 때 유물을 주면 몰라. 먹은 즉시 유물 마이너스 1 효과라. 땅을 파야 그때부터 이득인데. 이득이 늦게 들어오면 그만큼 좋은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. 이득이 빨리 들어와야 스노우볼 굴러서 좋지. 삽을 먹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삽을 먹고 땅을 파야 그때 본전.
이런 쓰레기 같은 눈물이 있다니. 아이고, 얘네들 빡셀 것 같은데. 쌉 두 개로 해도 안 쓸 듯. 아닌가? 두 개로 하면 쓰나? 재활용 수순. 용해장치 수순. 이렇게 하면 수순 아니야. 아, 답답해. 너무 약해. 달려. 아니, 덱은, 그니까 약하다는 게. 아니, 안 좋다, 덱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. 시원한 맛이 없어. 띠드드드든. 강화할 거 없다. 명중 정도. 어, 미라손이다. 슈퍼손. 미라손. 어둠 얼눈. 어렵네. 뭘 집어야 될지. 파워카드 두 장밖에 없어서 미라손 사지 말자. 증폭? 증폭은 파워카드 너무 없어서. 그러면 남는 게 뭐야? 반복. 포션. 심호흡. 어둠. 얼른? 이제 어둠 아니면 파워포션인데. 부디 맞는 선택을 하길. 심장 전에 포션을 6개를 때려박을 건데. 그래도 심장전이 안심이 안 되네요.
아, 안 좋다.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. 많이 막았다. 아, 빌집 깎았어. 아하하하하. 흥해. 나 얼른 아예 안 보고 있었네. 실수했다. 피 너무 많이 깎여서. 집중을 못했어. 기껏 얼른 사놓고 안방을. 인공물 몸풀기에 빠지면은 안 되는데. 그래서 저거는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. 취약에 빠져야 되는데, 이거. 이거 혹시 되나? 저걸로? 피지컬로 되나?
안 돼. 어, 된다. 지식이 들었다. 인공물로 취향 나가죠. 액션 게임이네. 방금 스테로이드 먹어서 힘 깎는 거 인공물로 막아야 되는데 레디하고 나서 쓰니까 취향 막는 거 되네요. 아, 나 또 얼른 안 봤네. 왜 집중을 하질 못해. 형 빠진 줄 몰랐네. 깎아 포션 있는데 딜이 모자랄 것 같은 상황이네. 이번 턴에도 어차피 킬가 안 나오고. 이번 턴에 그러면 터보 가져와서 다중시전 쓰고 다음 턴에 어두운 구슬을 잡아야겠네. 약화가 없어서 좀 막기 더 힘든 것도 있다. 아, 역시 새벽엔 자야돼. 정신 못차리고 아 창방때 지는거 아닌데. 얼눈 사고 저걸 얼눈을 안봐가지고 역시 얼눈. 저장우종료하면 필요없는 유물 얼른. 빛나는 것이 좋아. 돈돈.
작은 상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거 처음 봤다. 상사 3개나 뽑아줬네. 상방에서 나온 거지? 순간 돕고 보고 돕고 있는데 저장 우정료였나 이 생각했네.